이 영상은 핫도그 입문자들을 위해 제작된 영상입니다. 여기 먹고 싶으면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떠나고 싶으면 바로 여행을 가버리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다 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바로 핫도그. 오늘은 그렇게 하고 싶은 걸 다 하며 살아가는 그들에 대해 알아보자. 핫도그를 만든 두 고등학교 동창 정재열과 권기동. 맨날 미친 듯이 웃기게 놀다 그걸 찍어 올리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 시작된 유튜브. 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인간 톰과 제리가 있다고 한다면 톰은 정재열, 제리는 권기동일 것이다. 먼저 제리 권기동. 남을 놀릴 때가 가장 행복한 최고의 악동. 하지만 눈치가 빨라 속거나 당하는 일은 거의 없다. 아, 말투 존나 연기톤인데 진짜. 그 특유의 빠른 눈치로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섬세함을 갖고 있어. 주얼리. 여자보다 더 여자를 잘 아는 남자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 이 때문인지 그의 썸녀는 시시각각 바뀌며 현재는 1대 썸녀 현서와 2대 썸녀 희연 사이에 고민 중이라고 한다. 과연 이 악동이자 여자랄 인간제리 권기동의 일하는 모습은 어떨까?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뭐든지 바로 해야 하는 추진력 갑, 실행력 갑인 성격 덕에 다른 유튜버들과 다르게 현재 핫도그 포함 6개의 채널, 편집샵인 수상한 다락방, 술집, 술생술사, 그리고 여행 상품을 파는 쇼핑몰까지 운영하고 있다. 인간 제리인 우리 사장놈. 아니, 사장님은 앞으로 어떤 도전을 할까? 그리고 그와 함께 채널을 만든 톰과 제리의 인간 톰 정재열. 기동과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정재열은 둔하고 눈치가 많이 없는 대한민국의 가장 흔한 남자이다. 근데 넌 뭔가 스트레스를 하고 너 아까 좀... 그 때문에 여자친구인 제리 그리고 여자 팬들에게 욕을 많이 먹었지만 저희는 지금 이 시대에서 말할 수 없습니다. 저 정재열이 앞장서 있습니다. 남자들에게 한 달에 이틀 집에서 혼자 있을 권리를 달라. 그런 모습이 본인과 같다 하여 오히려 그를 지지하는 남성 팬들 또한 매우 많다. 게임, 잠자기, 먹을 거를 너무 좋아해 현재 100kg이 넘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 또한 일할 때는 한 멋 한다. 기동이 사업을 벌리는 동안 회사의 콘텐츠를 만들어내 핫도그 미디어가 총 200만의 구독자를 보유하게 만든 1등 공신이다. 천재적이지만 그만큼 게을러 기동과 많이 사춘다는 후문. 몸개그 1등, 웃음지근 1등, 조금 모자라지만 착한 남자, 한국 남자 평균 한남평 정재열의 기동과의 새로운 도전, 그리고 여자친구 제이와의 사랑 이야기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조금은 답답하지만 순수한 재열과 사랑 중인 여자친구 제이. 기동의 대학교 시절 제일 친한 여사친으로 기동이 유튜브를 같이 하자고 제안해 핫도그에 들어왔지만 직장 동료인 재열과 그새 눈이 맞아 3년째 연애 중인 예비 신부. 선녀 같은 외모와 착한 마음씨를 지니고 있지만 물보다 술을 더 좋아하는 알코올릭. 만취하면 제2의 인격이 나오는 진성 또라이다. 뭘 뚫어버려. 이 벌새끼가. 어 씨발 그냥 술이 아스패. 그녀가 술에 취하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진성쇼가 펼쳐지는데 야, 아이! 야! 아무도 그녀를 막을 수 없다. 아, 왜 이래! 매사에 열심히고 최선을 다하지만 몸으로 하는 건 죄다 어색해 핫도그 최악의 몸치로 불리고 있다. 평상시엔 참한 예비신부, 취하면 진성녀인 제이의 매일은 어떨까? 제이와 고등학교 베스트 프렌드이자 기동이의 굿썸녀인 박현서. 베프인 제이와 마찬가지로 알코올 올리고 취하면 제이 못지않은 진상이다. 진상! 알았어. 센 외모와는 달리 여린 성격의 소유자이고 멤버들 내의 유일한 F로 본인 비셜 자신은 여리고 감정이 풍부한 공주라고 하지만 멤버들은 그저 감정 괴물이라 한다. 솔직한 표현과 화법으로 가끔은 거칠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지만 걸크러쉬적인 시원시원한 면모로 여자 팬들의 훨씬 큰 지지를 얻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끼가 넘치다 못해 흐르는 매력 덩어리. 기동과의 케미가 좋아 동떡 커플로 팬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았다. 기동과 현서는 자신들의 관계가 친구 그 이상은 아니라고 하지만 팬들 및 주변 사람들의 커플이 되라는 엄청난 기대를 받고 있다.
그런 현서의 자리를 넘보는 새로운 크리에이터가 있었으니 바로 사장인 기동의 열렬한 팬인 김이엔. 여리여리한 몸과 미친 소두를 지니고 있지만 에? 어? 반전의 힘순 찐 몸매를 가진 핫도그 최고의 조회수 치트키. 최근 짝사랑하는 기동을 놓고 현서와 눈치 싸움을 하고 있으며 뛰어난 패션 센스로 개인 채널 오픈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 옷 잘 입는 년 어때요? 참고로 재열이와는 완전한 앙숙 관계다. 힘순 찐 대가리 꽃밭 희연의 짝사랑 이야기, 그리고 크리에이터로서의 첫 도전,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주저없이 다 해버리는 이 다섯 청춘 남녀의 얽히고 설킨 이야기.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 바란다.